더 지니어스는 한 회전에 한 명씩 탈락해 마지막에 살아남은 플레이어가 최종 우승자가 됩니다. 메인 매치를 통해 우승자와 탈락 후보가 결정되고 메인 매치 우승자에게는 생명의 증표가 주어져 데스매치에서 면제됩니다. 탈락 후보는 생명의 증표를 가진 플레이어를 제외한 참가자들 중 한 명을 지목해서 1대1 게임인 데스매치를 진행하게 됩니다. 데스매치에서 패배한 플레이어가 최종 탈락자가 되는 것이죠. 가넷은 하나당 100만원의 가치를 가진 게임 화폐입니다. 마지막 우승자가 획득한 가넷이 최종 상금이 될 것입니다. 플레이어들이 보유한 가넷 개수는 명찰의 오른쪽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1회전 탈락자 이준석, 2회전 탈락자 김민석, 3회전 탈락자 차민수, 4회전 탈락자 최창엽, 5회전 탈락자 최정문. 과연 오늘의 탈락자는 누가 될까요? 어, 왔냐? 어, 야, 안녕하세요. 오. 아, 점점 덩치가 좋아지는 것 같다? 아니, 살쪄가지고. 그래? 여기 앉아계세요. 여기 가운데 안 계시고. 아니야, 나는 이제 항상 이렇게 관망하려고 그래. 아, 그러세요. 네. 아니, 왜 그런 게 아니라, 아니, 그거 아니야. 네, 그건 아니고. 뭐, 이제는 뭐, 우리가 이제 절대 강자도 없고, 절대 약자도 없어요. 5회전 메인 매치는 사기 경마입니다. 사기 경마? 지난주 메인 매치 사기 경마. 각 플레이어들에게 주어진 단서를 통해 1, 2등 말을 맞히는 게임이었습니다. 협상을 통해 최대한 많은 단서를 모아 성공적인 배팅을 한다면 상당량의 가넷을 얻을 기회였죠. 내 단서가 정말 결정적인 단서. 다섯 명을 확보하는 게? 아직은 저는 아직 생각을 못했어요. 오케이. 알았습니다. 김통하고 홍기는 너하고 나를 타도의 대상으로 알고 있어. 난 오늘 김통하고는 말 한마디도 안 섞을 거야. 홍준호하고. 내가 데스 가면 너야. 알겠습니다. 2판 4판이고 이제는 뭐 이제 팬 뭐 이거 없어. 저분들 답게 계신다. 우리 보통 지금 여기 서서 얘기하는데 이게 아버지 의자처럼 내가 이렇게 쓱 앉아가지고 어떻게 놀지 한번 보려고 자연인 김구라로 돌아가서 우리 여성들을 많이 좀 지켜보려고 그래요. 내가 또 지난주에 저 차일 없이 내가 뭐 많이 도움 준 거 아시죠? 언제요? 이거 봐. 야 이게 저렇다니까. 나는 저 여인한테 한 번도 가넷이라든지 이런 걸 요구한 적이 없어. 저희도 그랬어요. 이분 빼고. 이분은 가넷 따라서. 도둑. 가넷 도둑. 정문이한테 세 개가 들어왔거든요. 저한테만 더 주세요. 그럼 네 개 주셔야 돼요. 진짜 너무한다. 가넷을 소중하게 여기라고요. 가넷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나저나 우리 유람 씨가 지난주에 고생 마음고생 난 되게 미안해 죽겠어요. 탈락자들이 갑자기 저문에서 우르르 나올지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저는 얼마나 놀랬겠어요. 저는 해야 되는데. 오늘 연승 게임에는 특별한 손님이 있습니다. 어? 야! 지난주 데스매치에서는 탈락자들이 총출동해 대혼란을 일으켰습니다. 네 분을 포함한 대진 순서를 공개하겠습니다. 아, 네 분이 포함이 돼. 하이 파이 포. 미안해. 아, 저리 가세요. 차유람 씨 9연승, 최정문 씨 6연승으로 지니어스 게임 5회전 탈락자는 최정문 씨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내가 차유람 씨라면 있잖아. 내 목숨은 이제부터는 그냥 살아서 산 게 아니고 죽어도 죽은 게 아니니까. 왜? 네, 그런 마음이에요. 중간부터 계속 두 번 갔는데 우리로 말하면 있잖아. 교통사고를 해가지고 거의 진짜 중환자실 두 번 간 거야. 그냥 마음 편안하게 해. 멋있게 죽으면 되는 거야. 어, 왔어? 저는 뭐 오늘 약간 위화감 쪽으로 가려고 의상을 이렇게 선택했어요. 귀여워요. 야, 근데 너 있잖아. 뭐? 왜 그때 지난번에 그 정문이 떨어지고 그렇게 한 거야? 저 여인은 가면 당구대가 있잖아. 걔는 그냥 막연하게 공부해야 되는 아니야. 불확실한 미래를 갖고. 김경란 씨 의견도 되게 있었어요. 제가 정문이 떨어뜨리려고 그랬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이런 식이야. 아니, 그렇게 해서 가면 안 되지. 내가 그게 아니고. 그 뭐라 그럴까. 왜 김경란 씨 얘기를 했지 내가? 최창엽 씨가 탈락을 했잖아요. 앞에서 너무 즐거워했던 그 최종문 씨의 모습이 얄미웠어요. 진호야. 네. 네가 나름대로 아픔이 많더라. 네, 맞죠. 얘가 있잖아요. 그렇게 유명한데 한 번도 우승한 적이 없다는 거야. 아, 진짜? 여기다가 맨날 임요한이한테 밟혀가지고. 맨날 뭐 밟히진 않았어. 어쨌든 그래. 미안해. 근데 내 식대로 얘기하는 건데
영원한 인재였더라고. 애잔한 게 있더라고. 그만큼 이 프로그램이 정말 제가 좀 많이 좀 필사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어어. 와, 성규다. 예. 대세돌. 예, 선배님. 어, 왜? 예, 아니요. 왜? 아? 지금 성규랑 친해지고 싶어서. 아니요. 안녕하세요. 아. 근데 저는 되게 궁금한 게, 지난주에 은지 누나가. 아, 진짜? 진짜 모르고 그런 건지 아니면. 누나 말한 거 진짜예요? 거짓말이에요, 그냥. 너 진짜 말했어. 확실한 거예요? 4번이 형보다 빠르다. 확실한 거죠? 2분이. 에? 아니. 내가 아까 말했잖아. 4번이 3분. 4번이 3분도 빠르다고 했어. 아, 잠깐. 내가 계산해보고. 내가 처음에 내 명제가 뭐였는지. 뭐야? 아, 진짜. 이거 아니라니까? 잠깐만. 아니야. 성규 씨한테 지금까지 이 얘기 10번을 들은 것 같아요. 아, 정말 만날 때마다.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전 사실 거기 있는 정보를 다 믿지 않았거든요. 근데 어떻게 다 믿었어? 저도 믿음이에요. 어쨌든 그래도 저는 이상민 씨 믿기 잘한 네. 것 같고 고맙습니다. 감사했어요. 게임에 대한 촉은 진짜 좋으신 거예요. 저번 주에 보셨죠? 147 아니면 138이다. 이 친구 때문에 147을 내가 어? 저 때문이 아니라 저 누나 때문에 들은 얘기를 네 것처럼 그지? 나한테 확신을 주었기 때문에 형님 혹시 어제 약주 하셨어요? 나 안 받는다고 했는데 나 이렇게 많어. 근데 할래? 뭐 하는데 또? 아이. 아 우리 지금 8명 남은 거예요? 오. 우리 다 온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이제 집에서 세어보는데 내가 누굴 뺀 거 같은 거야. 근데 보니까 진짜 이거밖에 안 남았어. 안녕하십니까. 지니어스 게임 6회전을 시작하겠습니다. 5회전 게임을 통해 최정문 씨가 탈락하고 이제 8분의 플레이어가 살아남았습니다. 게임을 시작하기 앞서 플레이어들의 간의 개수를 발표해드리겠습니다. 김풍씨가 11간에, 이상민씨 9간에, 김경란 차유람씨가 8간에, 홍진호 박은지씨 6간에, 김구라씨가 5간에, 성규씨가 3간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멋지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간의 총 합계는 56개입니다. 현재 여러분에게는 총 5,600만원의 상금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지니어스 게임 6회전 메인 매치를 시작하겠습니다. 6회전 메인 매치는 도둑잡기입니다. 응? 도둑잡기? 여러분 중 5명은 큰 마을, 3명은 작은 마을 주민이 됩니다. 두 마을 주민 8명 중에는 한 명의 도둑이 숨어 있으며 그 정체는 본인만 알고 있습니다. 각 마을에서는 한 라운드에 한 명씩 추방자를 결정해서 추방합니다. 도둑이 추방된다면 도난은 일어나지 않고 도둑이 마을에 남아있으면 도난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10라운드가 끝난 시점에 도둑이 있는 마을은 진 마을이 되고 도둑이 없는 마을이 이긴 마을이 되는 게임입니다. 단순하네. 게임 시작 시 주민들의 재산은 모두 금 10개씩이며 도둑의 재산은 없습니다. 게임은 낮과 밤이 한 라운드로 총 10라운드입니다. 여러분은 도둑을 찾아내기 위해 10분의 낮 시간 동안 자신의 마을에서 추방할 사람을 정해 낮 시간이 끝나기 전에 무조건 한 명을 추방해야 합니다. 시간이 다 될 때까지 추방자를 결정하지 못했을 경우 다수결로 추방자를 결정합니다. 밤이 되면 각 마을의 추방자는 유배지에 잠시 머물고 그 사이 도둑이 있는 마을에는 도난이 일어나 주민들의 금이 하나씩 없어집니다. 도둑이 유배지에 있다면 도난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큰 마을의 추방자를 제외한 4명 중에 도둑이 있다면 도둑을 제외한 3명의 주민들은 금이 하나씩 줄고 도둑은 금이 3개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반대로 작은 마을에 추방자를 제외한 2명 중에 도둑이 있다면 한 명의 주민은 금이 하나 줄고 도둑은 금이 하나가 늘어납니다. 도둑이 유배지에 있다면 모든 주민의 금 개수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음 라운드가 시작되면 다시 낮이 되어 추방자들은 반대 마을로 이동하며 다시 추방자를 결정합니다. 이 라운드가 끝날 때마다 여러분들의 금 개수를 공개해드립니다. 하지만 누가 A인지 누가 B인지는 알려드리지 않습니다. 게임 종료 시 도둑이 있는 마을이 진 마을, 도둑이 없는 마을이 이긴 마을이 되어
진 마을에서 금이 가장 적은 플레이어가 탈락 후보가 되고 이긴 마을에서 금이 가장 많은 플레이어가 우승자가 됩니다. 때문에 금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둑을 빨리 찾아내어 게임 종료 시점에 자신의 마을에 도둑이 없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도둑은 게임 종료 시 모든 플레이어 중에 가장 많은 금을 보유하고 있어야만 주민 우승자와 함께 공동 우승자가 된다. 만약 도둑의 금개수가 가장 많지 않은 경우 금개수와 상관없이 주민 탈락 후보와 함께 공동 탈락 후보가 됩니다. 게임 결과 이긴 마을에 있는 플레이어들 모두에게 가넷을 두 개씩 드리고 도둑은 우승자가 됐을 경우 두 개의 가넷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큰 마을 주민과 작은 마을 주민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무서워. 색깔별로 되는 것 같은데? 뭐 큰 마을, 작은 마을? 어? 미안. 죄송해요. 빨간색 볼을 뽑은 군들은 큰 마을, 파란색 볼을 뽑은 군들은 작은 마을입니다. 그럼 도둑을 정하겠습니다. 어? 바로요? 어 이거 진짜 설레인다. 아 무섭다 진짜. 앞쪽에 준비된 핸드폰을 하나씩 골라가 주십시오. 도둑이 누구인지는 게임 시작 전 여러분이 방금 가져가신 핸드폰을 통해 전달될 것입니다. 게임은 잠시 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둑은 주민들의 금을 많이 뺏을 수 있는 전략을, 주민들은 도둑을 찾아 자신의 금을 지킬 전략을 세우십시오. 그럼 모두 자유롭게 행동해 주십시오. 저 오빠일 것 같아요. 이상민 씨 하면 진짜 안 돼요. 도둑 하시면 절대 안 되는 분. 정말 도둑질 할 것 같아요. 가네들 조심하세요. 반길 조심해야겠어요. 어? 뭐야 이거? 도둑이야? 어 뭐 해놨어. 받아요? 받아야지. 나 무서워. 어 뭐야? 여보세요? 여보세요? 일찍 다 오는 게 아니라 좀 다 오나 보지 뭐. 왜요? 당신의 정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은 네 알겠습니다. 자 좀 그렇게 연기하지 마세요. 아 어렵다. 선배님. 응? 아니 먹어놔야 돼. 너 우리 왜 안 와? 이거 지금 교란 시키는 거야 일부러. 지금 교란 시키는 거야. 어? 어 나왔다! 왔다. 어? 왔다. 네, 여보세요? 당신의 정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은 X입니다. 네. 그래요. 뭐예요? 네? 도둑이래요. 큰일 났네. 우리 마을에 도둑이 들어왔네. 큰일 났다, 진짜. 전화 다 받았네, 이제? 네. 전화로는 내가 봤을 때 표정을 좀 알기는 네. 쉽지 않지가 않느냐. 배성규. 전화로는 표정을 알기가. 근데 일단 여기 중에 한 명은 도둑이라. 무조건 도둑이지. 이상민 씨? 이상민 씨나 성규나 나는 성규도 되게 잘할 것 같아. 일단 아니야. 성규 너무 말이 많아가지고 비킬 것 같기도 하고. 홍진호 씨는요? 홍진호도 글쎄. 은지 씨. 저요. 어설퍼. 우리 프로그램으로 색깔이 안 맞아. 좀 침내야 되거든 도둑이. 나는 알아요 누군지. 나는 또 느낌이 왔어요. 느낌이 왔어. 뭘 느낌이 와? 이건 진짜 말도 안 된다. 난 근데 이상민 씨 느낌 믿는다. 이 초보에 다시 한번 살려주세요. 6회전 메인 매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응? 벌써? 지금부터 각자 자신의 마을로 들어가 10분 동안 추방할 사람을 결정하십시오. 작은 마을이 이쪽이라고요?